힘든 오전 작업이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 운반차로 지상에서 음식을 공수하는 모습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 300m 되는 계단을 다시 올라가 식사를 하기엔 힘도 들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부분 갱내에서 식사를 해결한단다. 그런데 여전히 갱내는 화약 연기로 뿌연 상태. 매캐한 화약 냄새가 가득하지만 광부들은 익숙한 모양이다. 연기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맛있게 식사를 하는 사람들. 고된 노동 끝에 맛보는 음식이라 꿀맛이 따로 없다. 냄새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들을 하시네요. 아니, 이게 맛있다니까 이게 더. 아, 양... 이게 더 맛있어요? 그럼 화양 연기하고 막 같이 먹으면 맛있다니까. 그럼 물속에서 밥 먹어봤어? 아니요. 먹어봐. 비통싸게 맛있어. 원래 건강한 게 뭐가 있어? 그거 안 먹으면 일도 못해. 빨리 먹고 이따 계단 올라가려면 많이 먹어야 돼. 수십 년간 어두운 갱내에서 식사를 해결했던 이들. 이마저도 이제 숙명으로 받아들인 듯하다.